안녕하세요. 건축풍 건축풍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에피타이저에 잘 어울릴만한 데코레이션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카페인데 양식에 많이 사용되고 저도 양식하면서 많이 사용했던 그런 데코레이션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 데코레이션 어떻게 만드는지 쉽고 빠르게 만드는 방법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세게 눌러주지 마시고 천천히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렛츠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호박 하나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박 하나면 충분합니다. 호박 하나만 준비해 주시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드카밍을 하면서 재단은 필수입니다. 그림과 같이 재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재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을 하셨다면 카빙 도구 하나로 밀어만 주시면 됩니다. 밀어만 주시면 아름다운 국화꽃이 완성됩니다. 국화꽃 카빙 영상 올라져 있으니까 국화꽃 카빙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머리 가랑으로 국화꽃 만들었습니다. 국화꽃 만드는 거 어렵습니까? 절대 어려운 작업 아니니까 한번 정도 따라해 보시는 거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국화꽃 자리에 전복이나 에피타이저 재료를 올려도 상관없으니까 그 방법도 한번 정도 연구해 보시는 거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있는 TV는 감시프 권시프 TV입니다.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박을 이용해서 줄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 만드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그거만 주시면 됩니다. 카미카를 이용해서 줄기를 만들어 주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줄기를 만들었다면 나뭇잎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뭇잎은 두 개 정도 있어야지 아름답게 피운다겠죠? 두 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빙, 플레이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팅하는 방법은 아주 쉽게 죽이 올리고 나뭇잎 올리고 꽃 올리고 그 다음에 펴내주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에피타이저를 이용할 때는 에피타이저 메인을 꽃 부분에다가 올리고 죽이 올리고 나뭇잎 올리고 그 다음에 소스 뿌려주시면 아름다운 에피타이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응용해 보시는 것도 강력히 추천드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국화꽃 모양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다양한 요리와 곁들여서 제공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정도 데코레이션, 푸드 카빙, 플레이팅 해보시는 것도 강력히 추천드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감시프 권시프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미있을지도 몰라.